묵은 김밥용 김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기름에 살짝 튀기거나 김부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 또한 좀더 쉽고 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칫국이 매워서 효소와 물엿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건더기도 건지지 않고 바로 했네요. 김칫국과 간장 장아찌물입니다. 지금은 저게 그냥 국에도 맛있지만 지금 이렇게 남아서 김에다도 넣어보려고요. 깨는 아끼지 않고 많이 넣습니다. 절반만 적셔도 됩니다. 굳이 다 적시려고 하면 손에 묻고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김은 살짝 구웠는데요. 그 묵은 김은 왜 수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양념을 다 흡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다좀 말리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김치가 있어도 김도 김칫소로 들어가니까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깨가 많이 들어가 더 맛있게 보이죠? 이때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담가 먹은 지 3일 됐는데 말라서 김칫 국물하고 간장하고 담은 진간장 남은 걸 제가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된장도 약간 보이네요. 된장도 약간 들어간 장아찌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쉽사리하고 진간장, 물 담은 거, 이번에 담은 건데 남아가지고 부었습니다. 물이 많아도 이것은 괜찮습니다.